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4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확산세가 한풀 꺾인 그런 상황인데요. 다음 주에는 일상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확진자부터 살펴보죠. 휴일 효과가 사라지는 수요일에는 확진자가 항상 급증하는 양상을 좀 보였는데 어제는 좀 달랐어요. 네, 수요일이었던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41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34만 7,529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130명 줄었고 지난주 수요일과 비교하면 498명 적은 규모입니다. 아울러 수요일 기준 확진자가 1,5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4주 만입니다. 또 하루 확진자는 지난 9일 이후 13일 연속 2,000명 미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확산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다행입니다. 다음 주에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전략도 내놓을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 출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달 1일부터 단기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에 제시했던 위드 코로나 시행 시점을 더 앞당기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건데요. 정부가 일상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전 국민 접종 완료율 70% 달성도 이번 주말 내지 다음 주 초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는 다음 주에 단기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관합동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경제, 사회, 의료 등 전 분야에 걸쳐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확진자 관리 중심에서 중증 환자 관리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고 사적 모임 제한 등 핵심적인 방역 수칙을 어떻게 단계별로 완화할 것인지 또 백신 패스 적용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세부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 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항공사들도 국제선 운항을 속속 재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해외 여행 수요를 초반부터 잡기 위해서 항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그럼 올겨울에는 드디어 해외여행 갈 수 있습니까?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의 이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괌, 싱가포르, 하와이 등을 중심으로 이 항공사들이 노선 운항을 속속 재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이 다음 달 3일부터 하와이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4월 운항이 중단된 지 19개월 만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올 연말 취항을 목표로 인천 괌 노선 운항 허가를 최근 받았습니다. 제주항공은 다음 달 5일부터 인천 태국 치앙마이 노선에 이 골프관광 전세기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에어서울도 12월 23일부터 인천 괌 노선에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TA항공도 최근 중대형 항공기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국제선 운항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네, 덩달아서 해외여행 상품들도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온라인 쇼핑몰 롯데온이 오늘부터 이 숙박액 야놀자와 이 제휴를 맺고 이 국내의 숙박 레저 상품 2만여 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하나투어의 경우 지난 15일부터 아이돌 그룹 BTS의 이 미국 공연 관람을 위한 에어텔, 이 투어텔 상품을 판매 중입니다. 인터파크 투어는 올 연말까지 사이판 패키지 모객 인원이 1,200명에 달해 예약이 이미 마감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들 상품 역시 거리두기 등 현지 방역 수칙을 여전히 준수해야 하고요. 단체 여행도 일정 규모 이하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 백신 접종률이 더 올라가고 위드 코로나가 본격 시행되면 해외여행 재개 분위기는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